쉑쉑 배달. 동네 잘하는 배틀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죠? 집값 제일 비싼 곳 강남? 연신내? 좋은 동네란 무엇인가? 주변에 햄버거 집이 하나도 없다고요? 진짜로? 롯데리아도 없어요? 우리 집 정도면 그래도 괜찮다. 맥도날드 빼곤 다 있어. 저는 론니 맥날 버킹 맘스케 펩시 다 배달되지롱. 와 부럽다. 부럽다. 저런 곳에 살고 싶다. 쉑쉑버거 배달되면 진정한 승리. 아 쉑쉑 배달은 좀 굉장한데? 상상이 안 가는데? 굉장한데? 우리 동네는 맘터 최소 7,900원. 그러면은 맘터로 일주일 식단표 짜도 되겠다. 한 달치 식단표 짜도 되겠다. 근데 배달료 얼마예요? 네. 갑자기 동네 배틀이 시작됐나? 동네 자랑 배틀인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동네가 어디죠? 집값 제일 비싼 곳 강남? 연신내? 좋은 동네란 무엇인가? 갑자기 또 킹모짝을 켜고 싶어지는. 왜냐면은 저 이제 1년 있다 이사 가야 되거든요. 어디로 갈지 마음을 못 정하겠어. 좋은 동네란 무엇인가. 일단 주변에 배달 가능한 햄버거 집이 많은 곳. 우리 집 옆으로 와주세요. 아 3,000원에 2,000원이에요? 와 진짜 좋다. 와 최소 주문 금액과 배달료. 아 집 주변 근데 편의점은 있어야 돼. 편의점은 필수품이에요. 편의점이 있어야 한다. 이거 필수야. 편의점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갈 일 무조건 생겨. 쓰레기 봉투 사러 갈 때도 편의점 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다이소까지 있으면은 더 좋죠. 그거는 아 역대짬뽕. 아 역대짬뽕이 배달된다. 아 이거 좀 이 다이아급인데? 다이아급 동네인데 이거? 그러게 이사가면 또 그리워질 게 많네. 늦은 시간에도 배달이 되는. 근데 이것도 중요해요. 또 특히 또 저처럼 밤 막 많이 새고 일상 패턴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한테는 대학가 옆 동네. 아 그러니까 대학의 그 우글우글한 그 자리 말고 살짝 비껴나가지고 숭실대로 따지면은 상도동 옆에 상도동 레미안 아파트인가? 뭐 있거든요? 거기 사는 사람 되게 부러워보였어. 왜냐면 거기 되게 조용한데 학교랑도 가깝고 또 학교 부대시설 같은 거 이용하고 싶으면 이용해도 되고. 서초구 양재동이야. 버거킹 롯데리아 12,000원 이상 구매하고. 양재동. 근데 일단은 강남. 강남은 제외. 이유 너무 비싸. 좋아도 못 가면 땡임. 너무 비싸. 좋아도 못 가면 땡이에요. 내가 못 가는데 그 뭐 좋다 할 그게 없어. 병원 잘 안 감. 잘 안 감. 필요 없음. 대중교통 밖에 잘 안 나감. 가고 싶은 곳도 없음. 그래서 중요순위 아닙니다. 우선순위 아니에요. 이게 이제 별 다섯 개짜리 조건이라면 이거 별 한 개? 이거 별 한 개. 별 한 개.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주도 사는데 차 타고 가면 성박물관 언제든지 갈 수 있음. 아 성박물관 근처다. 마이너스 별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유 근처에 김선바 같은 이상한 유튜버 출연 가능성이 있음. 일단은 강남만 제외할 게 아니라 내 생각엔 서울을 제외해야 돼. 왜 이유? 너무 비싸. 비싸고 노브랜드 있어야 돼요. 그건 내가 느껴보니까 알았어. 이것도 별 다섯 개 줄만 해요. 대형 마트 와 노브랜드 이런 거 있어야 돼. 장안동 어떠세요? 한적하고 집값 싸고 무엇보다
있다가 역전 본 점이 있답니다. 장안동 광진구 좋아요. 광진구 상권 광진구 사랑해. 합정 광흥청. 자, 다 서울이죠? 광진구 합정. 가양동은 좀 좋아요. 자, 가양동은 또 제외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가양동은 제외에서 제외. 이유 내 고향. 살기 좋은 마포구로 오십시오. 아, 마포구. 마포고등학교 생각나서 안 돼. 광안대교면은 부산 아닌가요? 일단은 좋은 동네는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게, 왜냐면 일단은 다 자기 동네가 좋다고 하니까. 가양동은 좀 좋아요. 객관적인 판단 불감. 각 동네에서 엄격한 시선으로 1년씩 동네 이상 살아보신 분 있나요? 아, 이렇게 살면 역마살인가? 아, 유배 생활인가요, 이러면? 아, 부산, 군포, 오산, 경주? 와. 근데 다 너무 멀어서 다 제외예요. 죄송합니다. 고멘. 일단 서울과 경기의 차이는, 일단은 서울은 대중교통으로 다 가능.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갈 수 있어. 이게 이제 장점이죠. 장점. 하지만 어딜 가도 사람이 많다. 단점.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다 서울인. 예를 들어 뭐 누가 뭐 내한을 온다든지, 뭐 전시회가 열린다, 뭐 음악회가 열린다든지. 제 다 서울이야. 일단 또 단점은 일단 비싸다. 단 비싼 게 이게 너무 단인 것 같아. 아, 그러게. 뭐 맛집, 뭐 햄버거집, 뭐 유명한 뭐 이런 거 다 서울에 있음. 이게 한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 아니다, 이게 한 4개는 된다. 이게 한 4개짜리 장점이고, 이것도 한 2개짜리 장점이고, 제 기준 사람 많은 거, 이것도 5개짜리 단점입니다. 사람 많은 거. 그거 아직도 떠올라요. 야, 홍대 9번 출구에서 만나. 이러고 9번 출구 광고판 앞에 서 있으면 이름 기다리는 사람들이 롤러코스터 기다리는 것처럼 두루루루룩 서 있어요. 핸드폰 보다가 그 사람들 보게 되면 뭔가 기분이 엄청 이상해져요. 나 같은 사람이 두루루 있는 거야. 그럼 거기서 뭔가, 이거 매트릭스인가? 이거 통 속의 뇌인가? 나 지금 시뮬레이션 속에 들어와 있는,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아, 그리고 이게 좀 제일 중요한 거 있다. 사람 만나려면 서울 가야 함. 사람 만나려면 서울을 가야 돼요. 우리 서울에서 안 만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무튼 만나면 서울에서 하는 걸로 뭔가 기본 프로그램이 돼 있어, 사람들한테. 그래서 이거는 장점으로 봐야 되냐 단점으로 봐야 되냐, 아무튼 중요한 일이죠. 이거는 장점 단점 다 합쳐서 별 5개짜리. 네. 서울 바로 옆인데 있을 거 다 있고 사람 엄청 많지도 않고 산도 있음. 크크크크. 이유님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뭐 화성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저 화성에 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더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안 나가니까, 나는 안 나가니까 서울의 장점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일단 조용함. 조용함. 그리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왠지 공기가 좋은 것 같다. 왠지 그래. 기분이 그래. 내가 뭐 정확하게 느끼고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여기 이제 단점은 대중교통이 상당히 좀 힘들어요. 힘들다. 잘 안 와. 그러니까 강남 가는 버스가 하나 있는데 막 30분에 한 대씩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힘든데 언제 차가 있어서 괜찮아. 동네가 근데 뭔가 다 비슷비슷한 것 같긴 하다. 뭔가 딱히 어느 동네가 짱이다, 그거는 좀. 그냥 여기 사실 이게 화성이 그냥 그 뭐 인천, 수원,
아까 뭐 하남 뭐 이런 걸로 바꿔도 기흥, 용인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 장단점이? 그죠? 굳이 이거 화성만의 장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 아 제주도! 제주도! 그 사람은 진짜 왕이에요. 선배님 말 들어보니까 신도시는 신촌, 서울만큼 비싼 게 신도시 집값인데 서울이랑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신도시들이랑? 엄청 차이 많이 나던데? 서울이 그냥 한 두 배는 먹고 들어가는데 무조건? 차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서울의 가장 싼 곳과 신도시의 가장 비싼 곳을 하면은 비슷하고 그런 느낌 아닐까? 뭔가 제가 가서 느낀 건 제주도 빼고는 다 비슷해요. 그 어떤 그 번화가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솔직히 그냥 랜덤으로 딱 떨어뜨려 놓으면은 여기가 서울인지 뭐 구리인지 남양주인지 힘들어. 제주도는 공기가 다르기 때문에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주도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주도로 갈까? 뭔가 동네에 대한 어떤 차별점은 잘 모르겠고 그냥 그게 중요한 것 같다. 그 집을 봐야지. 그래도 될까? 아 근데 좀 그렇긴 해. 서울에서 집을 자가로 구매를 지금 하는 거는 안 될 듯.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동네라 인프라랑 집이랑 상황 보고 가야죠. 그러게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최고의 동네를 찾으려 그랬는데 없어. 최고의 동네. 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사는 동네가 제일 좋고 다른 사람의 동네를 부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집을 부러워한 적은 있어도 제가 사는 동네를 부러워한 적은 없는 것 같아. 그냥 여기서 쭉 살자. 그냥 동네가 진짜 중요한 게 인프라, 공기, 사람이 많은 정도, 교통. 이거 인구 밀집도라고 멋있는 말로 쓰죠. 아, 이 정도를 갖추면 이제 좋은 동네를 할 수 있나? 근데 이거 없는 동네가 어디 있어, 그죠? 일단은 이제 차이 정도의 차이인데 좀 미미하잖아. 이거는 확실히 좀 티가 나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강남, 홍대 이런 동네는 티가 나는데 다른 동네는 이게 티까지는 안 나는 것 같아. 뭐 가양동이나 뭐 염창동이나 인구 밀집도를 느낄 수는 없을 듯. 맞아요. 저는 사실 저희가 어느 정도 답정 넘은 게 저는 약간 신도시 서울 근처 신도시가 좋아요. 왜냐면 이런 것도 가지고 있고 가격도 가격이 일단 착하니까. 지금 뭐 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얘기를 좀 하다 보니까 뭔가 꼭 정해야 될 것 같고 다음에 여기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뭔가 약간 광장에 약간 효시될 것 같고 지금 뭔가 압박을 느끼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마무리 짓지? 그냥 햄버거 배달되는데 얘기하다가 어디 동네가 좋을까? 그냥 대책 없이 시작한 건데. 자, 아무튼 이거는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 레드선. 우리나라 살기 좋다. 다 모든 동네 다 좋다. 우리나라 살기 좋다. 다 모든 동네 다 좋다.